미안해. 엄마한테 당신 설득시켜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. 괜찮아. 성민이는? 할머니한테 잠깐 맡겼어. 어머니가 그러시더라. 이혼해도 당신은 열쇠 세 개 들고 오는 처녀 널렸다고. 나한테 당신 과분하다고. 당장 이혼하라고. 소송까지 갈 거야? 소송? 지금 검사 앞에서 소송 얘기야? 당신이? 당신 잘 모르나 본데 정변 내 학교 직속 후배의 연수원 동기야. 알아. 근데 이 친구가 당신 변호를 맡아줄 것 같아? 입 가볍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했지? 동기 모임 다녀오면 늘 그랬잖아. 경박하지만 실력은 있다고. 인간적인 약점을 잘 파고든다고. 나 승진 앞두고 있어.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바람 그리 칵칵 바람 한 번 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나 그동안 당신한테 잘했잖아. 돈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당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르겠어. 당신이 뭘 위해서 사는지는. 적어도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고 싶어. 뭐? 이혼해줘. 다 그렸다. 숙제 다 했어요. 스콘 주세요. 저기 있어. 가져다 먹어. 눈, 코, 입이 없어. 제가 안 그랬나 보지 뭐. 그런가. 어딘가 텅 비어 있잖아.